당신과 함께 with you. ANDC 인터넷 찬양방송 당신과 함께 with you 여름특집 김찬우 목사님 그리고 장주희 사모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단연하시느라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목사님 ANC에서 섬기게 된 계기 과정 같은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2014년 6월에 이제 이 플러신학교에 유학을 왔고요. 그때 ANC 온누리교회를 오자마자 이제 그 미국에 오자마자 첫 주에 ANC 온누리교회를 이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유진소 목사님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셨죠. 그 예. 유진소 목사님을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부터 뭐 또 저희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는 알고 있었고 ANC 온누리교회를 이제 출석을 했고 그렇게 출석을 하면서 사실은. 그러면 성도로서 출석한 거죠? 네, 그렇죠. 예, 네, 성도로 당연히 출석을 했고요. 목사님 이제 말씀 듣고 이 교회를 보면서, 아, 참, 이 교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 이런 곳에서 사역해보고 싶다라는 사실 희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뭐, 유학생이 와가지고 바로 뭐 이런, 저희 교회가 참 대형교회잖아요. 대형교회에 와서 사역하기는 쉽지 않고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 계속 출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교회에서 찬양 목사를 이제 이천 목사님이 지금 풀타임으로 계시지만 이천 목사님 도와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찬양 목사를 뽑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듣게 됐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또 찬양 사역을 뭐 전문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 했었는데 아 이제는 찬양 사역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기타도 다 팔고 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냥 이제 목회자니까 말씀이나 양육 사역에 더 집중해야 기타 비싼 거 갖고 계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싸요. 네. 다 사시면 돼요. 네, 미국이 훨씬 싸더라고요. 네, 미국이 훨씬 싸죠. 네. 네. 어떤 기타를 갖고 계셨어요? 저도 기타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사실 저는 이제 기타 브랜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성비가 좋은, 중요하죠. 싸고 소리가 좋은 것들을 제가 썼는데, 약간 속물이라서 브랜드를 좀 중요시해요. 네. 근데 이제 아내가 그 기타를 옛날에 또 한번 배워보겠다고 제가 사놨던 기타가 네. 있는데 그거를 꽤 괜찮은 걸 샀었나 봐요. 네. 저는 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낙원상가 가서 산 건데 네. 그거를 이제 결혼해서 그거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오면서 짐 붙이면서 이제는 미국 가면 기타를 쓸 일이 없을 게 분명하다. 네. 찬양사역을 할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팔았어요. 또 그게 잘 팔렸어요. 거의 샀던 가격 그대로 팔렸어요. 굉장히 빈티지가 있는 그런 네, 그래서 팔고 왔는데 1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찬양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사역이 결정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한번 오디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수요예배나 이제 그런 걸 한번 인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기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당장 샀어요? 기타를 사러 타운에 나가서 그날로 당장 사왔는데 참 기분이 참 오묘했어요. 네, 왜 그냥 그거 안 팔고 왔으면 그거 쓰면 되는데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정말 이 찬양 목사로 섬기게 된 거는 뭐 물론 제가 이제 유 목사님이 학교 선배님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싶었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저 써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사역을 좀 다시 한 1년 정도 공부만 하고 사역을 안 하니까 또 이게 좀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우연찮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찬양 사역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네. 어플라이를 했는데 네, 네. 기타를 들고 가가지고 네. 한번 해봤는데 네. 거기서 합격점을 받고 네, 무려 네. 4대1의 경쟁을 뚫고 예맹이 와가지고 네. 했는데 네. 4대1의 경쟁으로 그때 그 사모님도 뭐 역할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 내주로 하셨어요? 제 아내는 이제 제가 그 오디션을 프리라고 미국에서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오시면 네. 사모님도 오시고 네, 저는 근데 그 전부터 저희 남편이 ANC 사역을 한게2010몇 년이
2015년 5년 7월부터 네. 하게 됐는데 저는 이미 2014년 11월 네. 그 전해부터 저는 이미 한 K타운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에서 이미 전도사를 하게 됐었어요. 아, 그래서 맞아. 남편하고 미국 와서도 교회를 찢어져서 다니게 됐었어요. 한국에서도 서로 다른 교회를 계속 사역하느라고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 와서 몇 달 동안 이제 같이 드디어 ANC 다니면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했다가 제가 먼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빠이빠이를 했죠. 네. 아, 그럼 지금은 다른 네 지금 서로 네 그래서 ANC 성도분들이 저희 남편이 결혼 안 한 줄 알고 아, 왜냐면 저를 네 저를 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많이 그래서 이제 좋은 자매 소개시켜주겠다고 몇 분이 그러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예, 네 제가 알겠습니다.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 차단하겠습니다. 네 품절남입니다. 네. 그리고 참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4대 1의 경쟁을 뚫고 찬양 네. 사역사로 이렇게 뚫고. 봉사하게 됐고 네. 그게 이제 2015년이라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지난번에 저희가 20주년 앨범을 네. 했는데 그 중에 한 곡의 곡을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참 이찬우 목사님 댁으로 네. 하신 건가요? 이찬우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우리 네 당연히 목사님. 저희 남편이 사역하기 때문에 알게 된 건데 네.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 너무 유명한 곡들의 작곡자이시고 너무 아니 이분이 이 곡을 만드셨 분이랴 맞아? 정말 이렇게 처음엔 너무 신기했는데 네 그런데 이찬우 목사님께서 이제 음반을 20주년 기념으로 내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노래를 하는 거를 아셨어요. 왜냐면은 네. 남편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네. 어떻게 부르는지도 하나도 안 들어보셨는데 감사하게도 곡을 주시고 네. 네. 그 너무 아름다운 곡을 주셔가지고 어떤 곡이었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아, 네. 곡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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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눌까요? 예, 그 곡 한번 들어보죠. 네. 허만 심
전 진짜 예쁘세요.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천 목사님의 이번 앨범 중에서 사모님 곡 그 곡 들어있는 그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네. 또 들으니까 역시 네. 좋네요. 네, 네, 많이 들어주세요. 예, 예, 많이 듣겠습니다. 네. 많이 알리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찬양 사역자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혹시 찬양 사역자로서의 보람 또는 고충 같은 거 이렇게 저희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지. 아 네. 사실 뭐 이제 전문적인 찬양 뭐 찬양의 전문적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아니지만 전문적인 찬양 사역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 뭐 사람의 관점이나 사역자의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찬양이라는 게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해서 네. 음악이 변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이렇게 섬길 때도 보면은 어떤 부분이 좀 힘들었냐면 사실은 이렇게 회중들, 성도님들이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찬양도 있고 또 요즘 찬양들도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어려울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찬송가를 많이 해달라라든지 아니면은 요즘 곡은 너무 어려우니까 좀 빼달라라든지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찬양 사역자들 대부분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그런 것 네, 같아요. 예배를 또 잘 섬겨야 되고 예배 흐름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을 이제 뭐 열이면 열 사람이 다 해버리면은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될 수도 없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또 뭐 좀 덜 좋아하는 찬양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그런 게 있긴 한데 네. 가짜가 느끼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시대가 계속 변하고 또 세대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다 보면 또 아이들 세대에 맞는 곡도 있고 또 어른들이 좋아하는 옛날 이렇게 정말 복음성가 같은 것도 있고 적절히 잘 조화를 해야 되고 또 이 교회의 또 교단이나 예배 스타일에 따라서 그 예배를 잘 도울 수 있는 예, 그런 예배 흐름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놓고 막 요즘에 막 이렇게 모던 워십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은혜 못 받는 거고 예, 또 젊은 청년들 많은데 거기에 또 우리가 너무 뭐 어두운 밤에 뭐 참 많이 좋은 곡이지만 예,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 우리가 다 감정을 가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멜로디에서 오는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고도 또 은혜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좀 적절히 잘 사용해서 예배를 잘 섬겼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좀 본인이 조금 따라하기 힘들더라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변하고 또 세대도 바뀌는데 그 좋은 곡들 우리 유명하신 또 작곡가들이나 찬양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좋은 곡을 쓰는데 우리가 또 그 곡을 많이 부르고 그렇죠. 또 계속 알려야 되잖아요. 예. 계속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이 곡만을 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좀 힘들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또 새로운 곡들도 배워나가고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좀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 대중성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또 선구자적 입장에서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양쪽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열린 마음으로 그걸 네. 좀 바라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장주인 사모님 혹시 나눠주실 거 있나요? 네, 뭐 저는 이제 남편처럼 찬양 인도자는 아니고 저는 주로 이제 솔로로 네. 앞에서 이제 한 곡 또는 두 곡, 세 곡 이렇게 부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요. 예전부터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저는 가장 좀 저만 너무 고민을 하나 싶기도 한 것이 솔로 찬양 인도자보다는 아무튼 솔로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노래가 끝났을 때 박수를 막 치고
또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찾아와서 뭐 너무 잘했다, 목소리가 좋다, 뭐 그런 네. 이야기들 해주시잖아요. 네. 네. 물론 이제 진심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정말 예의상 얘기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 저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면 찬양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내가 네.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일단은 저한테 와서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지만 한편으로 너무 크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만 더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다 이 모든 영광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너무 제가 칭찬을 듣고 막 그러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는 한번 교회에서 이제 어떤 곡을 부르고 해서 했는데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가고 쪽방에 숨어서 한 1시간 안 나갔어요. 사람들이 집에 다 갈 때까지 아예 안 나가고 거기 그냥 가만히 혼자 있었던 적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는 것에 대해서 늘 되게 경계를 많이 하고 찬양사역자들이 굉장히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은 되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노래 부르는 거니까 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 그 사모님께서는 네.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아무도 악수하지 않고 그냥 휙 가버리고 그러면 섭섭하겠죠. 인간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사실 그렇더라도 상관이 없어야 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했으면 그런 반응이어도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또 막상 만약 그렇다면 섭섭하겠죠. 근데 그 감정마저도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인간이니까 네 맞아요. 담임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네네. 설교를 하는데 네. 아 설교를 하고 나면 그 성도들이 나가면서 아유 목사님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때도 시험 받죠. 그쵸 네. 섭섭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민이지 네.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 사실 그 찬양 끝나고 나서 박수도 치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네, 제가 네. 그런 이제 하나님께 있었어요. 드리는 거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예배 중에 그러니까 성가대나 뭐 어떤 네. 솔로 이런 게 있고 나면은 박수를 치는 거를 절대 안 치거든. 네. 예배 중에는 하나님 외에는 영광 받을 자가 없다. 사람에게 박수 치는 건 우리는 금지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성가대 찬양이 끝나고 나서 박수하는 거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여기 와서 성가대 끝나고 막 다 박수를 치니까 네. 또 이게 어색한 거예요. 네. 아, 근데 그렇더라도 네. 또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엄마도 사실 성악을 전공하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독창도 하시고 막 이랬는데. 네, 네. 성악했어요. 예, 성악하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크시구나. 저는 전혀 그쪽 유전자는 아닌데, 그 성악, 그 독창을 할 때가 되면 일주일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네, 거예요. 네, 예, 막 그 앞에 나와서 네. 막 한다는 것 자체를.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또 다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었어요. 무슨 독창을 한다 그러면, 아, 우리가 너무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막 이제 비꼬면서도 얘기한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 돌리는데 왜 긴장을 하냐고. 네,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건 긴장이니까.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 그래도 그 마음, 그 갈등하는 마음이 참 좋아 보이네요. 제 딸한테 절대 짜증내면 안 되겠네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기쁜 마음으로 네. 또 받는 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뭐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네. 네. 그렇게 나누면
저한테 좀 칭찬해주면 제가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네, 교만해질까봐.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편하게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 편하게요? 이제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라이브를 저희가 네, 듣고 싶어서. 네, 불편한 네, 순간이 왔군요. 드디어 네, 왔군요. 네. 네, 아까는 CD 곡을 들었는데 두 네, 분이 와주셨으니까 듀엣곡도 한번 해주시고 네, 솔로곡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듀엣곡은 이번에 이촌 목사님이 20주년 앨범으로 내신 곡 중에 네, 주의 사랑이 나의 눈물을이라는 곡이 있는데 경쾌한 곡. 네, 네, 밝고 경쾌한 네, 곡 준비했습니다. 뭐 춤도 추실 건가요? 아, 네, 춤은 안 보이겠죠, 근데? 아니, 추신다면 있는데, 우리가 찍어가지고 저희가 비디오로 올릴 수도 있는데 올릴 수 원하시면 네, 목사님 어디 그러면은 춤이 되시나요? 라디오를 다 안 보실 거예요. 네, 저희 춤을 보시면 네. 아, 그래요? 그럼 노래만 듣는 걸로 하죠. 네, 노래만 듣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네, 뭐 또 한 곡 네, 네, 또 한 곡은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은 마커스 곡인데요. 예, 너무 좋아요. 네, 요즘 많이들 예, 좋아하시는 곡인데 이 곡에 요즘에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예, 받고 있고 앞에 가사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예,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한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예, 해주실 거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사인데 제가 이 찬양이 요즘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예, 부족하지만 알겠습니다.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이 신청곡으로 알았어요. 그 마커스의 완전합니다. 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두 곡 연속으로 들으면서 네, 네, 그럼 두 분 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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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더 이상 내겐 슬픔은 없네.
없네 내 영혼 주님이 다스리시네 좋아요. 네. 아유, 부끄럽네요.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예. 예, 그럼 다음 곡 한번 예, 들어보세요. 다음 곡 주님 안전합니다. 네. 장주희 사모님이 아, 부릅니다. 주님 안전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예, 부탁해요. 예. 합니다.
라이브로 들으니까 참 좋네요. 예, 예. 그래서 말이에요. 라이브가 참 많은 감동을 주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장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벌써요? 아, 예.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너무 아쉽네요. 예. 저희도 너무 아쉽네요. 많은데. 말씀들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앞으로 계획되는 소망 같은 것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네,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은 사실 뭐 인간이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또 멈춰서라고 하시면 멈춰서고 그렇게 할 텐데 사실 이제 찬양 사역은 좀 그만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달란트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냥 저를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또 찬양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상처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던 분들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자로서 계속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말씀과 또 찬양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서 또 저희 부부를 위해서 계속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예. 사모님. 우리 사모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이제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참 너무너무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사역도 이제 찬양 사역보다는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를 육아를 하느라고 저의 어떤 그런 비전과 소망, 소명을 펼치는 것은 좀 뒷전으로 좀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족 하나마 조금씩 조금씩 좀 자리들과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그냥 더 하나님 찬양 많이 하고 싶고 미국에 왔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정말 뜻하지 않게 라디오에서도 불러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첫 걸음으로 해서 많이 하나님 찬양하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런 좀 찬양 사역이 조금 더 넓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하고 있어요. 예, 그런 일이 꼭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또 하고 싶거든요. 네. 제가 사실 컨티넨탈 싱어즈를 알게 된 계기가 네. 그 유튜브에서 은혜 아니면을 다른 곡을 찾다가 우연히 그 컨티넨탈 싱어즈가 부르는 그 은혜 아니면을 들었는데 네. 그 곡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좋은 곡이. 아까 라이브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곡으로 네. 또 라이브로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네. 어려운 곡인데. 어렵나요? 네, 굉장히 네, 듣기는 아주 은혜로웠는데. 네, 어려운 곡인데. 알겠습니다. 네, 네. 원하신다면 예. 기꺼이 네.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두 분 너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또 여기 그 힘든 발걸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ANC 온누리 찬양 사역자로 수고하시는 김찬우 목사님과 장주희 사모님을 모시고 찬양 사역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두 분 다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게스트에 김찬우 목사님, 장주희 사모님, 편집의 황규환, 진행의 김덕천,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